어제 끝난 거잖아. 됐다. 방송 중입니다. 뜬거 같은데. 어플이 있어? 어, 맞아. 제가 이제 돼요? 어, 돼요. 아, 돼요? 이제 이 하트 이게 많은 분들이 네, 눌러주신다는 건 거잖아, 그지? 그지? 실시간으로 1,000명 넘었어요. 1,400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겨우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예, 예, 오빠 보여요 이게 잘? 뭐, 나? 우리가 이거 맞춰볼까? 되게 가까이. 가까이 하고 있고. 이거 보시면 하트 해주세요. 네. 이게 좀 이렇게 텀을 기다려야 되는 거지. 어, 그치? 우리 많은 일이 좀 이렇게 워밍업 시간 좀 갖는 그런 거잖아, 그지? 2,000명 넘었어.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헬로 헬로. 영어 맞네요. 좀 보시다가 시작하시면 돼요. 오빠 우리 2,100 되면 줄어들었는데.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환영해 주세요. 하이 프롬 말레이시아. 전 세계에서 지금 보고 있네. 안녕. 오 그런 거. 우리 슬슬 인사를 드릴까? 인사해볼까 이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맞춤. 내가 또 잘해볼게. 여기서 하나 오케이 너 해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딱밤 한 대가 이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오진혁을 맡은 강태호. 오진혁을 내가 맡았어. 긴장했어. 오진혁은 내가 맡았어. 그러네. 아, 오진혁을 맡은 신예은. 네, 차민재 역할을 맡은 강태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라이브 중이에요. 저희 딱밤 라이브 네. 중입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KBS를 통해서 예, 인스타 라이브를 하게 되었는데 와 그래도 되게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분들께서 진짜? 이렇게 네 시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저희랑 계속 함께 해주세요. 저희 지금 조금 전에 기자간담회 제발 하고 왔는데요. 제작 발표회. 오늘이 그날이잖아요. 우리가 또 인스타 이렇게 라이브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맞아요. 좀 이렇게 저희 오늘 제작 발표회 했는데 왜냐면 저희가 오늘 방송이거든요. 맞아요. 저희 오늘 딱밤 한 대가 이별에 미치는 영향 단막극인데 오늘 11시 25분에 KBS에서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홍보하려고 켰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방금 막 제작 발표회를 마치고 맞아요. 잠깐 바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이 인스타 라이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도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우리가 영어를 하고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아 능력이 좀 능력 저희가 능력치 바뀝니다. 두 분 수고하셨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제 발표 같은 거 하면은 너무 떨려. 엄청 잘하던데? 아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뭐 MC 분께서 강태호 씨 하는 순간 이제 속으로 이제 심장 막 동서 빨라지는 말이야. 좀 그건 있어. 마이크 잡아야지 이렇게 뭐 어떤 질문이 올까 어떤 맞아. 대답을 해야 되나 이런 게 너무 미치는 줄 알았어. 라방 기다리고 있으셨대. 저희 기다리셨구나 감사합니다. 우리 라방 하는 거 아시는구나. 우리가 홍보했잖아 인스타에다가. 아 그걸 또 보시는 거야? 이거 이름 얘기 인스타라고 해도 되는 거야? 별스타라고 해야 되나? 별스타가 뭐야? 임별인데. 오. 아우 드라마 대박나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재밌어요. 네. 예은 씨가 고생 많이 했죠. 딱밤을 많이 만드라.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세게 때리셨어요? 아 근데 내가 너무 정말 미안해서 내가 혹시 멍들까봐 너무 미안해서 근처 약국을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맨날. 근데 약국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계란 사줬어 계란. 급하게 계란을 사가지고 이렇게 이거 하라고. 맞아. 우리 외국 분들께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해석 예. 내가 한국어로 할 테니까 오빠가 그걸 번역하면 될 것 같고. Of course. Yep. Okay. Yep. 내가 왜 영어하지? 안녕하세요. Hello. 저희는 We are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e end.
아이고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나중에 뭐 오빠 인사해 달래요. 어? 아, 안녕하세요. 강태우입니다. 반가워요. 너 두상 되게 예쁘대. 저 두상 예뻐. 근데 아까 진짜 제작 발표할 때 너 마지막에 걸어왔잖아. 정말 빛이 났어? 동그랗더라고. 아 정말 동그랗더라. 이게 오는데 뭐 정말 동그란 그 마치 달 같았어. 동그란 정말 빛나고 아 너무 아름다워서 아까 감독님한테도 공주님이 걸어온다고. 정말요? 진짜로. 아니 여러분 저희 지금 라이브 중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이따가 또 와요. 막 오늘 방송이에요. 오늘 방송이냐고 맞아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 오늘 11시 25분 방송입니다. 꼭 챙겨주세요. 1부작이니까 오늘만 아니면 볼 수 없어요. 맞아요. 알겠죠? 물론 다시 보기는 있겠지만 오늘 아니면 그 생생한 라이브를 즐길 수 없답니다. 저 본방 보는 맛이 있죠. 맞아요. 맞아요. 강태우 존자리래. 뭐야? 캡처 타임 달래. 캡처 타임 달래. 하트나 뭐 이런 거 하는데. 되게 잘한다 너 그런 거. 응? 근데 너무 부러워서 하는 얘기야. 난 되게 민망하거든. 부끄럽고. 맞아요. 저 1회 방송이에요. 그렇습니다. 와 갑자기 그거 생각난다. 포스터 찍을 때 포스터지. 약간 저는 그런 걸 되게 좀 많이 부끄러워하고 좀 민망해하는 스타일이어서. 아 우리 이런 거 막 이런 거? 막 뭐 극 중에서 뭐 또 과거 뭐 장면이라던가 그런 거 다정했던 사진 그런 거 소품 촬영하러 갈 때도 난 좀 되게 좀 낯간지럽고 좀 민망하고 오글거려서 내가 쭈뼛쭈뼛하고 있으면은 예은이가 완전 멋있게 오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얘기를 했거든요. 와 그때 너무 멋있더라고. 아니야 반대로 나는 오빠랑 촬영하면서 그 뭐지 신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저희가 커플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스킨십 이런 거 되게 자연스럽다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좀 너무 편안하게 해줘가지고 오 되게 편한데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부담이 진짜 하나도 없었어. 정말요? 네. 전 이게 너무 미안했어. 아유 근데 왜 또 때리세요?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저희 오늘 이제 방송인데 혹시 다들 예고편이랑 그런 티저나 이런 하이라이트 보셨나요, 여러분? 근데 대답을 아무도 안 해주셔요. 뭐 이런 거에 익숙해져야죠. 맞아. 뭐. 그렇겠죠. 우리끼리 떠들면 되지. 맞아요. 나중에 보실 수도 있으니까. 보시고 들으시니까. 네. 오늘 저희 지금 딱밤 그거 홍보하려고 라이브 하고 있어요. 저희 잘 어울리는데. 저희는 블랙이에요. 아 의도치 않게 또 저희가 또 컨셉이. 드레스코드 같아. 영상 다 챙겨 보셨대. 진짜요? 여러 번 돌려 보셨대. 제작 발표해. 러닝 타임 좀 알려 달래. 런 타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한 65분. 65분. 한 1시간 5분. 1시간. 한 10분 아닌가? 아, 65분. 1시간 5분이죠? 괜찮죠? 오늘 힘든 거 아니죠? 네, 제가 속셈이 산수가. 유진이 언니가 누구예요, 예은 씨? 유진이 언니를 아까 올렸던데. 유진이 언니가 누구예요? 뭐 안다고 막 그런 거 같은데. 유진이 언니가 누구지? 몰라. 유진이 언니? 우리 홍경 오빠랑 인정원도 왔으면 좋았겠다. 아티스트는 좋았는데 촬영이 있어 바쁘대요. 다들 새로운 거 들어가가지고 바쁘네. 1회차로 끝나기엔 너무 아쉬울 정도로 케미가 넘친대. 투사가 오빠야. 응? 태국 팬인가 보다. 맞아. 저희가 우리 또 어디서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제작 발표도 다 봤어요. 아, 싫은가 봐. 아니 오늘 자꾸 연락도 만나가고요. 아니, 너의 말 뜻을 이해하고 있어. 길 가다가 만나. 그런 뭐 밥 먹자 이런 건지. 아, 그건 너무 쉬운 거고. 뭐 이렇게 뭐 일적인 현장에서 만나는. 아, 그럼 난 한번 다른 뭐 물론 이렇게 이런 뭐 현실 로맨스? 말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상대 배우의 매력이 뭐가 있었어요? 상대 배우의 매력. 서로에 대한 매력. 아니. 너무 많은데 갑자기 뜨거우니까 내가 긴장돼가지고. 그러니까 나 있어요. 뭔가 저희 솔직히 단막이어서 굉장히 좀
짧은 호흡이었잖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진짜? 저희 솔직히 이거 예고편에 나왔더라고요. 티저에 저희 좀 뭐지 이제 애 사랑신이라고 해야 되나? 티격태격하는 그런 것들 있는데 그런 걸 좀 초반에 찍었는데도 저는 엄청 편했어요. 저는 예은이를 딱 처음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데 말을 못해. 아니 이렇게 뭐 그런 뭐 그 뭔가 이렇게 온유월에도 이렇게, 이렇게 눈이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이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기 눈을 어디다 쳐다봐도 그런 것 같아. 아무튼 정말 뭔가 새하얗고 빨개졌어. 나 하얘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빛이 났어? 그쵸. 그리고 거짓말 내가 그냥 하는 말. 또 이렇게 뭐 시원시원한 매력도 있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뭐 이열치열? 오빠 우리 시청자분들 점점 나가시잖아. 아 그래도 안돼 붙잡아야 돼. 아 이거는 이제 우리의 이제 앞으로 그 다음 스케줄을 함께 하기 위해서 미리 앞서 가신 거라고 믿고 있어. 앞서 소개하는 고맙습니다. 소개 좀 해. 저희 지금 라이브 중인데 저희 목소리만 들리지 않잖아요. 네, 저희 앞에 저희 작품과 그리고 오진과 민재 그리고 예은 씨와 저를 정말 멋지게 이끌어주신 그리고 또 정말로 멋있으신 그리고 감독님. 지금 저희의 이 영상마저도 함께 코멘트하고 지시하고 계시는 저희의 지도자분이 앞에 계세요. 네, 저희 감독님께서 보여드릴까요? 지금 앞에 계십니다. 자, 감독님. 네. 예, 얼굴을 보여드릴까요? 아니면은 일단 깍꿍. 자, 인사. 깍꿍. 네, 얼굴 빨개지셨어.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딱밤에서 연출 맡은 구성준 PD입니다. 그냥 얼굴을 보여드릴 이렇게 편하시게. 아 근데 감독님이 아까 제작 발표회 때도 그렇고 긴장하는 티가 나 카메라 앞에서 엄청 많이 이게 낫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 아 그렇죠. 엄청 맞아. 졸려주세요. 네. 자 저희 예은 씨와 태호 씨하고 같이 뭐 작품 작업을 하면서 아 끝난 거야? 감독님은 인터뷰 다 한 거 아니야. 감독님이랑 이제 같이 할 거야. 우리 얘기도 하고 DJ도 그러니까. 얘기했어? 볼륨? 볼륨도 얘기했어. 아 맞아. 저희 오늘 지금 라이브 중이잖아요. 근데 이따 또 생방으로 라디오도 해요. 오늘 라라라라라라라라. 맞아요. 아 근데 제가 뭐 지금도 그렇고 아까 제작 발표회 때도 그렇지만 제가 지금 라이브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왜요? 또 심지어 라디오도 너무 그냥 떨려요. 라디오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 번 있어요. 아, 진짜? 오빠 얼굴이 참. 한 번, 그때도 볼륨을 높여요. 진짜? 어떤 작품으로 깡통 하셨나요? 어떤 작품, 그런 건 모르겠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강한나 씨. 나 전이시네. 맞아요. 그때 한 번 이제, 또 전에 과거에 또 같은 작품에서 또 연도 있고, 그래서. 또 인사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때 또, 진짜 엄청 떨렸거든요. 근데 나름 많이 또 유해지고 되게 편안하게 촬영했는데 또 하려고 하니까 또 너무 긴장이 되네요. 아니야. 제가 옌디잖아요. 옌디가 뭔지 알아요? 아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아 그러니까 대충 추출하면 약간 예은 뭐 DJ 줄임말 맞아요.인 거잖아요. 옌디인데 여러분 저희 오늘 제 신예은의 볼륨을 높여요. 내 옌디제이예요. 아 근데 예은 씨가 이런 걸 진행을 너무 말끔히 깔끔하게 너무 잘해줘가지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면 안 되는데 저도 얼마 하지 않아가지고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저 한 달도 아니 제가 그래서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전날에 제가 그러니까 갑자기 연락 왔어요. 저한테 연락을 했어. 그래서 예은아 내가 잘 부탁한다 했더니 그때는 오빠 나만 믿어. 뭐 자기가 뭐 그냥 끝까지 뭐 지구 끝까지 캐리해줄게 이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거는 너무 뭔가 아니 원래 겐톡 안 오는 사람이 그 딱밤 때린 날 말고는 연락 안 오는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예은아 이러면서 연락 와가지고 무슨 일인가 했죠. 근데 경험이 많잖아요. 생방송 진행할 그러니까. 경험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조금 덜 떨려요 저는. 자 딱밤 한 대가 이별에 미치는 영향이 100%일까요? 100%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별에 미치는 영향 딱밤 한 대가 100%이냐고. 영향이 100%네요. 근데 그게 되게 되게 의미적으로나 되게 좀
관점으로나 되게 다양하게 아마 이제 작품을 보시게 되면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시나리오를 읽기 전에는 딱밤 한 대가 이별에 미치는 맞아. 영향 이게 공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또 스포를 하긴 좀 그래서 또 이렇게 보시면은 아 이러한 지점이 딱밤이고 그 딱밤에 담긴 의미가 또 오진에게는 어떤 의미가 갖고 있고 그 민재에게는 어떠한 그 표현이었는지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네네. 되게 저도 보면서 공감도 많이 되고 예, 추억도 떠오르고 그랬네요. 우리 키워드 토크 한번 넘어가 볼까요? 키워드 토크 할까요? 아, 저희가 그럴까요? 준비한 게 꽤 있어요 여러분. 아 왜 딱밤이냐고요? 그건 보시면 아십니다. 보셔야 아세요. 저희가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딱밤이 좋은 것 같아요. 꿀밤도 아니고 딱밤. 딱밤이 적당히 따가우면서 적당히 귀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희가 지금 몇 가지 키워드 좀 재밌는 거 가져왔는데 같이 놀아볼까요? 함께? 아, 게임 한번 해볼까요? 강민이 같이 해주세요. 네, 네. 어떤 키워드 게임이죠?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던져드릴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3초 안에 딱 떠오르는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길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길게 생각하고? 네. 3초 안에, 그러니까 감독님이 말씀하시면 3초 안에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카메라 봐주시고요, 두 분은. 카메라 보면서 얘기해야 된대.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지? 카메라. 자. 그냥 오빠 얼굴 봐. 어떻게 예쁘게 나오나. 첫 번째 키워드. 네. 오진의 매력. 아, 그럼 지금 제가 들어. 네, 하나, 둘, 셋. 평범하다. 청순한? 청순, 왜 청순이죠? 내가 청순해서 청순? 어? 아, 오진? 아, 오진. 아, 저 예은, 오진? 아, 지금 잘못 알고 있었어. 나 청순하구나. 아, 네. 그러면은, 오진의 매력은 어떤 거예요? 진이의 매력은, 뭐, 민재로서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오빠 하는 대로? 되게 뭔가, 배려심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 배려심에서 나오는 편안함, 따스함. 예은이가 생각하는 저는 평범함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평범하다는 말 자체가 되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평범하게 진짜 엄청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진이가 꼭 여자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의 기본 그냥 모습의 표본이라고 생각해요. 오진이가 그게 매력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캐릭터. 라고 생각해서 평범함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진과 배우 신예은과의 싱크로율은 얼마나 좋은데요? 싱크로율? 옆에서 일단 민재가 봤을 땐 어때요? 제가 느끼기에?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달라요. 어떤 점이? 전 좀 더 단호한 편이고 진짜? 냉정한 편인 것 같아요. 민재가 느끼기에. 뭐 사실 저는 뭐 본 게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럼 안 친해 보이잖아. 그런가? 아니 저희 정말 친합니다. 친한데 그냥 뭐 저만의 남자의 촉이랄까요? 뭐 예은 씨하고 대화하면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진이하고는 또 다른 매력에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자 차민재의 매력 하나 둘 셋 카리스마.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민재는 뭐 말할 거 그냥 엄지척. 엄지척. 네. 되게 카리스마 있다고 저는 촬영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우리 홍경 배우님도 많이 나오는데 그 두 분의 이미지가 완전 반대되는데 뭔가 민재는 되게 털털하고 카리스마 있고 좀 쿨한 느낌. 제가 느끼기엔 민재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염도 너무 있어. 너무 귀엽고 가끔 보면 뭔가 철없는 동생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남부럽지 않은 스펙과 그런 뭐 맞아 한 광고 회사를 대표하는 회사 대표이지만 근데 또 인간적이면 봤을 때 그냥 한없는 한없이 그냥 여리고 또 그냥 그 나이에 맞는 그냥 서투른 연애를 하는 그런 뭐 대학생 정도 너무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맞아. 네 배우 강태호의 싱크로율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저요? 저는 뭐 되게 비슷한 면도 있고 또 다른 면 많이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스포가 되는데? 좀 더 좀 더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편인 것 같아요. 자 다음 키워드 자 다음 키워드 자 딱밤
하나, 둘, 셋. 아프다. 쏘리. 쏘리. 아프다. 얼마나 아팠어요? 그냥 뇌가 울렸어요. 아, 처음, 그냥, 조금 아프겠다 싶었는데, 진짜 잘 때려요. 처음에 완전 빡한, 와! 그 방송에 나오는 그 지니가 딱밤을 맞게 될 텐데, 그 나는 리액션이, 그냥 지니와 예은이의 동시다발적인 리액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순간적인 찐 예은이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오진이. 네. 근데 이게 한 번, 저는 감독님한테 너무 원망스러워요. 감독님. 왜 감독님? 감독님한테, 네, 물론, 결과적으로 너무 좋은 장면이 나와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아니야, 근데 내가 원했던 거니까. 사실 감독님도 안 때려도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신도 많았잖아요. 근데 나 편하려고 사실 내가 부탁한 거야. 또 그게 또 내가 또 마음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또 배려. 아니야, 진짜로 제가 원했어요. 너무 제 멋있습니다. 정말로요. 감사해요. 별로 안 친해요? 약간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볼까요? 그럼 한번 때려볼까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저 얼마든지. 전 충분히 여기서 풀 수 있어요. 아니야. 자,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팬 앞에서 저를 이렇게. 안 돼, 우리 태호 오빠 팬분들도 보고 있을 텐데 어떻게 때리겠어. 게임을 해볼까요, 게임? 게임 좋아요. 이행시 어때, 이행시? 이행시 너무 어려운데? 딱밤 이행시, 딱밤 이행시. 누가 그럼 골라주세요, 우리 투표로 여기 계신 많은 분들 투표해주세요. 누가 딱밤 이행시 잘 지었나? 네. 너무 썰렁해지면 어떡하지? 내가 되게 썰렁해질 것 같은데? 여기 예은 언니 대신 자기 떼어달래요. 예은이 많은. 그 아닙니다. 저는 때리면 안 되죠. 준비하고 있어요? 딱밤 이행시? 뭐 너무 잘해, 내가 너무 잘해. 너가 잘해줘. 나 진짜 못한데 이런 거. 내가 먼저 해볼게. 시작. 딱. 딱 보면 말이야. 근데 딱 보면은 딱 보여. 밤. 그게. 밤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밤. 그냥 맞아요. 빠밤. 너무 어려워. 나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너무 어려운 거 같아. 너무 어려워. 예은이 한번 해볼까? 올려줘. 나 갑분사 될 수도 있어. 내가 최대한 이렇게 노력해볼게. 아니야, 노력 안 해도 돼. 딱. 딱딱한. 밤. 밤. 투표해주세요! 비벼볼만 한데? 이거 해볼만 한데? 예은이 이긴 것 같은데. 예은이 이겼어. 예은이 이겼어.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맞는다. 정말 이만. 그런가? 우리 태연님 팬분들 괜찮으시죠? 더 한 번 때리세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안 들었네? 하나, 둘, 셋. 들려서 어때? 우리 예은이가 순간 화난 것 같은데? 연약해서. 너무 아프네. 천대는 더 맞아야겠는데. 손이랑 그러면 안 되잖아. 괜찮대. 오빠 팬분께서 팬분들 괜찮대. 네네. 너무 좋습니다. 괜찮대. 그럼 맞아요. 그러면 저는 괜찮아. 알겠어. 다음 키워드. 다음 키워드. 기억에 남는 씬. 하나, 둘, 셋. 그 비 오는 날. 저도 과거신들. 과거신들. 전 우동 회상, 저 회상신. 나도 회상신. 난 특히 우동 먹는 회상하는 신. 왜 우동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그날 우동을 먹는 회상 장면이 있는데, 그날 또 춥기도 추웠었나? 왜 그 당시 엄청 더웠지? 여름이었는데. 춥기 느껴졌었는데. 밤이어서 그런가 보다. 비 오고. 그래서 그랬나? 좀 쌀쌀해가지고 그 우동 국물을 마셨는데 그렇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고, 또 그 당시에 그 후장마차 그 사장님께서 저한테 그 김치를 주셨어요.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엄청 잘 먹더라고. 그 김치를 저에게 개인적으로 싸주셨어요. 그 김치 너무 맛있어서 그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김치랑 그 우동. 물론 그 오진과 뭐 민재 그런 뭐 감정. 물론 그 감정 그 회상하는 감정도 잊을 수가 없죠. 근데 배고파서 그런가? 예은이는? 저는 회상신들이 너무 예뻐서 뭔가 편집본 저희 살짝 조금 봤거든요, 저희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어울렸고 예뻤구나 난 느껴가지고. 맞아. 저희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정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재랑 오진이랑 동갑이에요? 이거 말해도 되는 건가? 그쵸, 동갑이죠. 네. 네네. 동갑입니다. 동갑에서 나오는 그것도 있어. 아 맞아. 우리 친구도 한 명 더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과의 호흡은 어땠어요? 다른 배우분들?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 뭐지? 윤경 배우님, 윤경 언니? 언니는 그래도 제가 의지를 좀 많이 했고 같은 이제 성별을 가졌으니까 의지 되게 많이 했고 경희 오빠는 뭔가 사람 편안하게 만드는 그 텐션이 있잖아요. 맞아. 뭔가 되게 부드러움 속에서 나오는 맞아 그 잔잔한 강 같은 그런 눈빛과 분위기가 있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홍경 배우님이랑 윤경 배우님 기다리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아 네 명의 케미가 너무 좋았어. 맞아. 넷이 모이는 그 씬 기억나요? 맞아요. 그 씬 진짜 중요해요. 우리 넷이 모이는 그 순간. 그 씬도 너무 기억이 많이 남았지. 그 씬은 너무 재밌어요. 그 씬 진짜 저도 베스트로 뽑는 씬입니다. 그 씬 여러분 방송에서 보세요. 진짜. 할 수 없어. 우린 정말 진지한데. 진지한데 이게 참 웃겨. 아, 되게 상황이 참. 메이킹도 있어요 저희? 메이킹 있냐고 여쭤보세요. 메이킹 우리 없어요. 현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라이브도 지금 하고 있고 라디오도 하니까 계속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오늘밖에 만날 시간이 없대요. 알겠죠? 마지막 키워드. 하나 더 할게. 마지막 네. 키워드. 자, 딱밤의 관전 포인트. 하나, 둘, 셋. 미술? 오, 완전 공감. 공감? 왜냐면은 시각적. 맞아요. 그 이제 실제로 촬영하기 위해 그 세트장이라든가 촬영 현장에 가면은 이제 세팅을 이제 감독님께서 스태프분들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예은 씨도 느꼈겠지만 그 뭐 벽지 색깔이라던가 소품 하나하나에 감독님께서 신경을 정말 많이 쓰셨어요. 맞아. 뭐 포지션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글귀가 있다면은 그 글귀엔 또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되나 또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또 어떤 소스가 있는지 한번 방송 보시면서 또 보시면 찾으시면은 정말 재밌는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네네. 또 민재의 사무실과 그 민재라는 캐릭터와 그 뭔가 그 디자인이라던가 사무실 분위기 그런 거를 좀 너무 정말 밸런스 맞게 잘 좀 재밌게 배치를 해주셨어요. 감독님 디테일 대박이라고 적혀있어요. 진짜 그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게 되게 많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그런 주세요. 재미도 있어요. 예은이는 어느 공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는 촬영 장소? 그 민재 집 이제 집 내부. 내부가 진짜 예뻐요. 나중에 인테리어는 그렇게 하고 싶다 생각해. 나도 약간. 아 그리고 아트바이테오도 그런 분위기일 줄 몰라. 나 그런 데서 일하고 싶어. 우리 기획사 사무실 약간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어. 빨리 어때요? 그런 분위기 좋죠. 조용히 하래요. 네네. 아니 근데 이제 저희가. 우리만 너무 하는 것 같으니까 감독님한테도 우리 반대로 그럴까? 반대로 하자. 하나씩만 할까? 오케이. 바로 3천에 답하셔야 돼요. 네. 근데 꼭 이거 키워드여야 돼요? 질문이어도 돼요? 질문이요 상관없어요. 누구 먼저 할래? 나 지금 당장 생각나는데 혹시 생각났어? 네. 얘기하세요. 1년 뒤로 돌아가서 오진을 캐스팅한다면? 와우. 하나, 둘, 신년. 왜? 신년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니. 고민해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 그런 걸 고민할 네. 일이었구나. 아니. 고민을 해도 결국에는 신장은 아닌가. 정말. 오케이. 제가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출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소재 그렇게 할까? 오케이. 그 다음에도 뭐 강태호와 신년을 또 같이 작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네. 만약 있다면은 네. 어떤 소재와 어떤 느낌의 또 새로운 느낌으로 작품으로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싶은지 너무 궁금하네요. 다음에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둘이 네. 부부. 결혼해가지고 저 24살인데 아 부부 비포 선라이즈에서 비포 선셋이 되고 비포 미드나잇이 되는 약간 이 글귀 관련된 것도 그 맞아요. 저희 드라마에 거울을 맞죠? 거울이죠 네. 거울을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비포 선라이즈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 둘의 케미가 너무 저도 아쉬워서. 그래, 맞아. 어. 우리 너 한 맞아 하나로 끝낸 게 너무 아쉬웠다고 생각했어요. 맞아. 뭔가 우리 재밌었는데. 둘이 몇 년 뒤에 똑같이 만나서 똑같은 뭔가 캐릭터로 또 다른 연기를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또 맞아요. 뭔가 변화된 모습들을 맞아. 가지고 실제 그 마치 지니가 민재가 늙은 것처럼 나이가 든 것처럼 그런 걸 맞아.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진짜 케미 좋거든요. 어떤 드라마 맞아요. 저희 지금 딱밤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네, 딱밤 한 대가 딱밤 한 대로 인해서 이별을 통보하는 한 여자와 그 이별에 대한 현실 부정을 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 펼쳐지는 로맨스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꼭 사랑 이야기뿐만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인간과의 관계가 다 담겨 있어서 남녀노소가 진짜 공감하지 않을까. 맞아. 저도 보면서 정말 많이 공감했어요. 촬영하면서도 느꼈고. 저 라디오에서 들은 건데 뭐지? 표현해 하는 거는 어린 아이들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어른이 배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맞아, 오히려 그런 게 우리 드라마에 많이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냐면 또 다른 어떤 등장인물도 있거든요. 그 아이가 주는 이런 게 있어요. 맞아, 학생 학생으로 나오는. 그쵸, 그쵸. 그럼 우리 슬슬 이제 클로징 멘트 할까요? 근데 진짜 또 느낀 게 사실 이번 라이브 갑자기 긴장 플러스 말 많아지는 거 아닐까? 아니 너무 아쉽다. 원래 이게 라이브의 재미. 이거 이 라이브의 묘미인 것 같아요. 사람들 궁금증 있으면 답해주고. 걱정을 했는데 또 막상 키고 또 예은 씨와 감독님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좋죠. 너무 좋네요. 좋은데요. 아까는 너무 되게 딱딱해가지고. 맞아. 여름 분위기예요라고 물어보는데 우리 드라마가 여름 여름에 시작해서 겨울에 끝나는 그런. 다양한 계절이 담겨 있습니다. 민재랑 진이 극중 나이 알려주세요. 나이 28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28. 28입니다, 저희. 지금 나이가 28. 딱 28. 28 이제 한 두 달 남았, 한 달 반 남았네요. 네, 맞아요. 저희 이제 곧 빠이빠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네, 저희 28살입니다. 나이 계속 궁금하시나 봐요. 아, 두 분 본방 어서 보시냐면요. KBS 11시 25분. 그리고 이분은 내 생각에 어디서 보냐 궁금한 것 같아. 집에서 보는지 보는 것 같아. 그런 거 아닐까? 둘이 어디서 보니? 저는 차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아직 네. 일단 스케줄도 있으시고. 저는 지금 집에서 볼 겁니다. 맞아, 원래 첫 방은 그치, 방송은 집에서 봐야 되는데 촬영한 지 저희 한 달도 한 달 안에 끝났죠. 네. 준비를 꽤 오래 했죠. 준비를 몇 달 같이 하고 자주 만나서. 저희 감독님 고기도 사주셨대요. 또 많이 사주셨어요. 엄청 진짜 고기 되는 줄 알았어요. 친해지게 만들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었죠. 너무 성공적이었죠. 우리 이제 조금 쉬었다가 지금 근데 아쉬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희 8시에 또 제가 요즘 라디오를 하거든요. 맞아요. 신예은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89.1MHz. 오, 잘한다. 8시에 딱 나오네. 네, 8시에 바로 딱 시작해요. 정확히 딱 8시에 시작하니까 그것도 라이브 생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태호님 제가 오늘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할 수 있니? 빨리 번역해. 준비하는 말들. 제가 지금 배우고 있긴 한데. 보이는 라디오인가요? 네, 보이는 라디오예요. 보라예요. 근데 보이는 라디오는 어떻게 볼 수가 있지? 보는 거 어디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문자 혹시 사연 보내실 거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자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혹시 돈 드는 게 좀 불편하시다 하시면 어플 콩 마이케이 콩 또는 마이케이 둘 중 하나 어플 사용하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이제 어플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때? 홈페이지도 열려 있어요. 자판인 줄 알았어요. 툭 누르면 바로 나오네. 그러니까 습관 되지 이제. 그러니까 저희 조금 쉬었다가 이따 지금 몇 시지? 4시 반 조금 넘었는데 네. 저희 뭐 조금 쉬었다가 라디오 마무리 멘트 할까요? 네, 만나요. 그냥 만나요. 어떻게 만날까? 뭐 오늘 밤 뭐 마지막 오늘 몇 시죠? 오늘 밤 11시 25분. 20분 아니에요? 네, 20분 아니고 아니에요. 11시 25분. 25분입니다. 30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5분도 놓쳐서는 안 돼요. 25분. 네, 알겠습니다. 네, 25분입니다. 그때 11시, 또 봬요. 네. 네. 오늘 몇 일이지? 오늘 월요일인가? 금요일. 내일 주말이니까 오늘은 좀 늦게 주무셔야 됩니다, 솔직히. 맞아요. 그러니까 11시 25분 보시고
저희 이따 봐요. 라디오에서 또 홍보를 올게요. 네. 저희 홍보 요정들입니다. 안녕. 이따 만나요. 고마워요. 안녕, 들어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종료. 엑스 누르면 되는 건가요? 종료.